처음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. 중략입니다. 일단 훌륭한 질문을 던지려면 순수한 호기심을 품은 상태로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도 있다. 일단 좋은 질문을 던졌다면 답변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상대방에게 허용해 주어야 한다.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. 침묵은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답변 역시 사려 깊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와 관련하여 신경학자인 세스 호로비츠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. 듣는 사람에게 일련의 단어나 소리를 들려준 뒤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유지하면